집 모십니다. 저한테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. 세이브 파일이 날아간 거죠. 지금 가면 3개 정도 더 얻고 빈병도 2개쯤 더 얻었거든요. 근데 세이브 파일이 날아갔어요. 그것도 두 번이나. 답이 없네요. 일단 지난번에 안주랑 카페이 거의 다 끝내놨었는데 그것마저 다 날라가서 씁쓸합니다. 일단 100루피 100루피 인출했고요. 이동하려고 오카리나 걸었는데 게임이 멈춰버려서 재시작을 했더니 전화로 돌아왔습니다. 이게 게임 중간에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오면은 전화로 간 그런 게임이었나 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이렇게 돼버렸으면 어쩔 수 없네요. 일단 목장으로 가겠습니다. 지금 갈 곳은 여기가 아니고요. 아마 이거 전에 올라간 영상이 그 요지 쪽 가는 건데 거기 절벽에 목장 힌트가 나오거든요. 여기서 저 아저씨들이랑 경주에서 이기면 가면을 하나 얻는데 그게 있어야 다음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. 어디서 튀어나오는 건지 신기하네요.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. 레이싱을 해보겠습니다. 처음 할 때 두 판만 이겼는데 그 다음에 날라가서 다시 할 때는 네 판만 이겼거든요. 오늘은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도 좀 게임을 하다가 데이터가 날아가서 다시 하는 거라 그래서 기분이 유쾌하진 않아요. 누구의 코너가 말을 더럽게 안 되죠. 이미 늦어서 졌습니다. 마지막 피니시 라인인데 통과했네요. 약 올리기
당했습니다. 고맙다. 어차피 이걸 벗기면 다음에 없기 때문에 깨때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. 마지막 던전 아까는 모르겠는데 모아놓는 거는 마지막 요쪽 그래서 피니쉬 라인까지 달리기 위해서 이긴 것 같네요. 오카리나에서 지면 한 번 더 했는데 가로로 가면 얻었고요. 아 어차피 못 가는구나. 로마리 목장 가서 이벤트를 봐야 되나 안 보거든. 깨면은 놀아주나 그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안 보겠습니다. 어제 외계인 오늘 이벤트는 약속을 잡든 안 잡든 진행이 되거든. 물러가는 거. 물러가고 있어요.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.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죠. 보라를 타고 있으면 누적이 되는 건지 신기하네요. 계속 신기해하고 있어요. 하나 넘었고 고기 이게 아닌가? 내려보자. 아, 좀 더 위쪽에 있네. 대장에 가면 또 찾으러 갈 건데. 좋고요. 너무 간 다음에 찍을까 합니다. 일단 다음 던전이 메인으로 좀 진행할까요? 지난번에 좀 거의 서브급으로 진행을 안 하긴 했는데 옆에 오른쪽에 사콘이 보이는데 지금 뭐 대화할 생각 없고요. 2시 전에 안주를 보러 갈까 해서 시간을 좀 늦추겠습니다. 지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거든요. 아, 요 앞에 있는 요 녀석들 먼저 얼려야 되겠다.
올리고 넘고 넘고 넘고. 그다음에 여기 지금 다행히 돈이 좀 있어서 바로 맵을 살 수 있네요. 전에 할 때는 삼루핀가가 모질라서 까마귀를 계속 죽이러 다녔는데. 그냥 얼려버려야 되겠어요. 떨어지셨다. 35살의 팅클님. 자, 지도 얻었고요. 원래 이쪽 강을 지금 내린 강이래. 왼쪽에 지금 바로 진행해서 가면 얻으러 갈 생각이었는데, 진행하려면 폭풍의 노래를 배워야 되거든요. 아직 못 배웠어요. 그러니 일단 되돌아가자. 가면 얻을 시간이 되려나. 시간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관으로 가죠 뭐. 근데 어떻게 녹화하던 게 똑같은 게 두 번이나 캔슬될지 모르겠네요. 이런. 자, 여기 힌트인데, 처음 던전 갈 때 배웠던 요 각성의 소나타 요걸 부르면 됩니다. 참고로 시간을 느리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저 앞에 있는 녀석이 천천히 걸어갈 테니까. 경주 게임 비슷한 거 하거든요. 따라잡아야 돼서. 그래도 빠르죠. 여기는 회전배기, 여기도 회전배기, 회전배기하고 어구. 다음 근육으로 가나요? 이런 때려야 되는데. 됐다. 때려주면 점프해서 오는데 피해서 때려주고, 또 때려주고, 또 때려주면 됩니다. 이겼네요. 그러면은 대장의 가면을 얻을 수가 있는데, 해골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. 네, 해골이 저녁에 나오죠.
뒤로 간다고 하는 것 같네요. 허락해달라고. 그나저나 토끼귀가 귀엽네요. 가죠. 지금 점프해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. 자, 지금 가면 두 개 얻은 거였고요. 일단 시간 풀고 안주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잘못 눌러서 첫날로 갈 뻔했네요. 심정은 말을 할 수가 없네요. 아무튼 지금 1시니까 지금 여기 요 라인의 왼쪽 위 저걸 확인하려고 일찍 가는 거예요. 아직 시간이 1을 넣어서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아까 시간 풀고 한번 왔으면은 더 오래 걸렸을 거라. 대화를 해보자. 예약 링크로 예약해놨다고 굴어쳤고요. 키를 얻었습니다. 저기 노란색 표시 나오죠? 그 전까지 못 들어가던 방이 있는데 우편 배달 부가 왔네요. 대화하는 거나 좀 들어볼까요? 야! 언제 어디서 났냐?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. 야! 귀찮은가 봐요. 가면을 쓰고 야주 시간이라 안주랑 대화를 해보죠. 11시 반에 오라고 하겠죠. 또 세이브 날라간 것 때문에 한 세 번쯤 했기 때문에 외울 지경이에요. 여기는 안주방이고 이쪽 방이 지금 얻은 키 하트가 있겠죠. 아니네. 행복해? 좋아요. 여기 표시나는 게 벽이 얇아서 옆방을 아니지 옆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엿듣기 취미가 없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죠. 지금 안주한테 11시 반에 오라는 것도 들었으니까
먹으러 해야 될지 고민 중입니다. 어차피 2시에 외계인 잡는 건 아직 멀었고 6시까지 기다리기도 좀 그러니까 시간에 그냥 넘기죠. 저녁이 되었고요. 무덤 쪽에 가서 폭풍우의 노래를 배울 거예요. 드리고 하는 게 촉박하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늦춰놓죠. 이래놓고 또 시간이 다 한번 돌아가고 기다리는 사태가 또 일어날 것 같긴 한데 모질라하고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. 사실 별로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멈출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. 이쪽에서는 저주를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 뭐지 돌멩이 가면은 써도 되거든요. 근데 어차피 뭐 전투할 게 아니라서 그냥 저주 받죠. 여기 이쪽 해부대가 대화를 하고 덤을 열라고 하겠습니다. 이게 아마 왕궁 무덤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안에서 전투를 하긴 했네. 뭐 어떻게든 되겠죠. 떨어질 뻔했고 저주 얘는 칼로 취급을 안 하나 보네요. 아이템은 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돌아서 아이고 이 박쥐대로 어떻게 이기지? 나 칠 수 있네. 저주 풀렸네. 좋아. 다 죽겠죠. 이제 한 마리? 두 마리? 이렇게 무슨 빙글 사이드 나올 때가 잘 없는데 다음에 여기 불 붙일 곳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. 이 앞이랑 이 앞이랑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아마 이쪽에 붙었다. 운이 좋네요. 이 안쪽에 들어가면은 전투를 또 해야 됩니다. 루피 많이 나오네요. 여기는 폭탄으로 처리하죠.
어차피 게임 시간 복구해야 돼가지고 지금 얼마만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차피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멘붕이 돼서 시작 시간을 안 봤어요. 이 아저씨가 왕궁 사람인 것 같은데, 폭풍우의 노래를 작곡하셨나봐요. 오카리에나에서 나오는 노래인데, 이게 후속작일 텐데, 가능한가? 오카리나에서는 오류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있어서 바람의 노래? 그렇던데. 이건 뭐 한글 패치 버전이라 1판으로 하면 똑같은 이름으로 나올 것 같긴 해요. 자, 노래 얻었으니까 나가도록 하죠. 지금 시간이 진짜 7시밖에 안 됐네요. 안 푸는 게 나은가? 노래 일단 캔슬했습니다. 노래 얻었으니까 바로 그 여기로 다시 가죠.